2023 KBS 연예대상. 와, 우리가 여기 연예대상 타는 데 있다. 야, 이게 뭐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식의 꽃, 모든 연예인이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상, 바로 신인상이죠. 특별한 상, 바로 신인상이죠. 네. 어, 뭐야? 어, 타야 되는데. 우리야? 우리 타야 되는데. 이번 없으면 우리 인생 이제 없어. 아예 없어. 아이고, 아이고. 예, 아, 무거워서 빨리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슈퍼바라이어티 부문 신인상 후보 먼저 만나보시죠. 아이고야! 인상 어딨어? 네, 개요 콘서트의 김시우 서아름. 더 시즌제의 악뮤. 나 완전 더 젊어져서. 골든걸스의 인순이, 박미경, 신우변, 이은미. 2023 KBS 연예대상 쇼 버라이어티 부문 신인상. 대박. 받고 싶어, 받고 싶어. 받고 싶어. 받고 싶어. 수상자는 골든걸스의 인순이, 박미경. 골든걸스의 인순이, 박미경. 골든걸스의 인순이, 박미경. 경력 도합 155년에 이르는 레전드 디바들의 5세대 걸그룹 도전기 골든걸스의 인순이,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씨 화려한 퍼포먼스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매회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야, 신인상을 수상하셨어요. 소감 한 말씀. 이야. 예, 아,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이 나이에 신인상이라뇨. 야, 아, 얼마든지, 얼마든지. 아,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설 줄 몰랐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정말 고생 많으신 양혁 PD님하고 최문경 작가님한테 감사드리고, 그 이후에 더 모든 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어르신들 데리고 이렇게 촬영하신다고 저희보다 많이 늙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가수로서 방황할 시기에 그 손을 내밀어 주었던 진영이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진영아 고마워. 진영아 고마워. 네. 한 말 좀, 한 마디만 더요. 은미야, 맞다. 네가 안 뺏어와도 돼. 우리 받았어.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제이요. 해냈다. 너무 기쁘다 야. 앉아 앉아. 진영아 축하하자. 네가 해냈다. 네가 해냈어. 이걸 어떻게 누가 공개해? 네가 울지마나 우리를 살렸어. 아니, 상의 어떤 그런 거보다 우리 해냈던 그런 거다. 감동이야. 해냈다 뭐 이런 느낌. 자, 여러분, 골든걸스입니다. 부딪히는 가슴 이젠 새롭게 식어버린 것 같아. 살았는데 죽었는 것 같아. 나 멈춰있는데 갈 곳이 기억이 안 나. 답을 찾는데 질문이 뭐였었는지 내가 날 잃어버렸나. 너무 늦어버렸나 아니면 나
자꾸 집에 갈 생각만 하는데 오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박진영과 골든걸스였습니다.